안녕하세요. 빈정님들 조수빈입니다. 저는 오늘요, 킴포크 도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전시가 끝났는데 제가 최근에 여기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전시를 봤어요. 이곳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시대를 관통하는 가구와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전시 놓치면 안 되시는데요. 전시가 끝나도 제 영상은 남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안내하실 분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수빈님. 네. 킴포크 도산에 대표로 있는 박철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한테 아주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주신다고 어떤 전시인가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시의 이름은 세계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공간과 가구의 가치를 네. 탐구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 예. 20대를 위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20대를 위한 방이요? 예. 이 방에 있는 가구들은 1955년에 장프루베가 파리 외곽의 앙토니 대학 기숙사 룸을 디자인하면서 만들어진 세트예요. 네. 30년대에 만들어진 스탠다드 체어를 빼놓고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별명이 안토니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체어에, 안토니 데스크에, 안토니 램프에, 안토니 북쉘프. 그래서 안토니 세트인데 여기 이제 하나 또 특이할 점은 이게 기숙사 전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한 게 아니에요. 40개 방, 50개 방이었으면은 예. 그 세트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오늘날에 있어서는 희소성이 더 있는 거죠. 램프 또 의자도 다 의미가 있죠. 이 의자는 이제 1930년대에 디자인된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체어 아니면은 뭐 학교 의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굉장히 의자의 교과서적인 스탠다드. 예, 램프는 세르지 무이라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램프 디자이너한테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거는 리에디션이고요. 리에디션? 예. 그렇지만 이게 세트로 또 안토니 대학 기숙사 룸 때 같이 디자인된 거라서 별명이 안토니 램프입니다. 얘도 안토니 데스크.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모더니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그전에는 이제 다 나무랑 수공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산업화되면서 철제, 플라스틱, 그리고 색상 이런 이제 혼합형 가구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목재로만 쓸 때는 특히 색상 같은 거는 제약이 많았었는데 플라스틱을 쓰면서 색깔에 있어서는 거의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페인트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된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을 쓸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떤 화학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친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예. 사실 색깔을 예전만큼 자유스럽게 오히려? 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1950년대 오리지널 가구들이 더 색상 면에서는 다채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도 이게 플라스틱 서랍이었던 거죠? 예, 그때 당시 그대로고 뭐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네. 이 플라스틱 트레이만 가지고도 또 몇백만 원씩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요? 예. 와, 이게 되게 알면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자,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거는 문갑? 이건 북쉘프인데요. 네. 원래는 사실 월 행잉이래서 걸어놔야 되는데 가벽이 약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이걸 리퍼비쉬를 해가지고 굉장히 색감도 더 화려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그냥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난. 자, 이 의자는요, 잠시 후에 저희가 되게 특별한 방에서 다시 만날 건데요. 환생해요, 얘가. 짜자잔! 와, 이거, 와우. 이 의자는 1955년에 디자인된 의자인데, 비트라라는 유명한 가구회사에서 장프루베의 모든 디자인의 리에디션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때는 비트라에서 생산한 건 아니었던 거죠? 저 그때는 예. 장프루베가 직접 운영하는 아틀리에 장프루베에서 이제 생산이 됐던 것이고요. 단 이 제품 자체는 오리지널 빈티지가 아니라 리에디션이긴 한데 비트라에서 이 리에디션을 한정품으로 2002년인가에 한 번만 생산을 했어요. 아, 이제 저희가 살 수 없나요? 그때 사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매장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판권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다 언제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색깔도 그렇고 또 특별한 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약간 희소성이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는 침대라고 하기에는 되게 작네요. 이거는 사실 미센츄리 피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공간 연출을 위해서 이제 쓴 거고 사실 장프루베가 기숙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안토니 베드도 존재를 해요. 예, 근데 여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PD들 둘 다 20대거든요. 이 공간에 산다고 해도 어색하니 어떠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니멀하고. 되게 미니멀하지. 어. 모던하고 미니멀하고. 근데 오랫동안 가구를 수집하셨던 거죠?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킴포크가 좀 중요시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주거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의 테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전시를 기획했고 네. 전시 기획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죠. 자, 이렇게 풋풋한 청춘이 느껴지는 1950년대 20대의 방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또 10년이 흘러서 그 대학생이 30대가 됩니다. 그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나면 나오는 건가요? 네. 이 복도에는 세 개의 방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를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지금 앉으신 의자는 샬롯페리앙의 칸사도 벤치라고 해서 프렌치 모더니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샬롯페리앙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장 프루베나 샬롯페리앙의 모토 자체가 가구는 기능성이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디자인적으로 미니멀하면서 색감도 뛰어나서 그래서 그 예술적인 가치를 많이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오리지널인가요? 네. 근데 이렇게 전시를 해두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보면 부서질 수도 있는데. 가구라는 게 원래 뭐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전시의 가치 중에 하나가 좀 체험형 전시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만지시고 앉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램프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요? 마리아 펠게이라는 또 유명한 프렌치 모더니스트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정말... 보시다시피 이제 철제로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보면 너무 모던한 가구들이 벌써 80년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는데 재료적인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나무 위주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철과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더 많은 디자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네. 또 물량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퀄리티 스탠다드가 일관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미센츄 모던이라는 표현은 가구 디자인 역사상 가장 골든에이지를 표현하는 용어라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왜요? 그때 모든 국가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인구가 도시에 밀집형이 되면서 아파트 컨셉도 새로 생기고 리코르비즈에? 예, 그 큰 건축물을 채울 수 있는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이 이제 생긴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자, 이번에 30대 방은요. 일단 입구부터가 이거 플라스틱 아닌가요? 예, 약간 인더스트리얼한 느낌도 주고 네. 좀 더 미드센츄 모던 때보다는 더 소재가 컬러풀한 그런 이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은 우선 30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30대에서도 특히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방인데요. 자, 아까 제가 다시 환생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안토니 체어. 짜자잔. 완전히 디자인 형태는 같은데 소재를 바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 방 공간은 아까 첫 번째 20대 기숙사의 방이 이제 장 프르베라는 작가가 1955년에 디자인을 했다면 네. 이 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버질 아블로라는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죠. 근데 작년에, 이제 작년에 작고하셨어요. 예. 천재 디자이너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층에도 팬덤이 강한 마지막 포지션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의 패션 디자인 헤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흑인으로선 최초이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분은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세요. 한 번도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이 아닌데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의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점이 특이할 만한 부분인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3% 접근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철학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는 훌륭한 디자인의 3%를 변형시켜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린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안토니 체어의 버질 아블로 한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쪽을 보시면은 아크릴의 탱저린 색상으로 만들어진 와. 현대적인 안토니 체어의 버전이 버질 아블로의 3% 접근법의 이제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거는 2019년에 한정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데스크도 스토리가 있나요? 이 데스크는 원래 본체는 오리지널 장 프르베의 1940년대에 디자인된 데스크인데요. 저희가 상판을 이 공간에 어울리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희의 어떤 상프로 적용을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원목 상판인데 이 방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아크릴로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원래 버전보다 이게 더 힙하고 예쁘다. 예쁜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창조 공간이신 거네요. 그 대표님한테도. 그렇죠. 실험실이자
디자인을 연구하고 또 공유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상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1950년대까지는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철이랑 플라스틱이 어떻게 보조적인 약간 역할을 하고 목재가 그래도 메인인 가구들이 많은데 지금 이 데스크를 보면은 응용을 하셨지만 목재가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가구? 이런 느낌 저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버질 아블로의 어떤 의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장프르베 공간은 가능한 그때 당시의 기숙사를 재현을 하려고 했던 그렇죠. 반면에 네. 이 공간은 사실 2019년에 버질 아블로가 비트라랑 협업해서 독일 바젤에서 홈 2035년이라는 전시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이에요. 왜 2035년이냐 하면 네. 버질 아블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저쪽에 보시면은 리무와 예, 트래블 케이스를 또 버질 아블로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리무아 트렁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와. 알루미늄 버전으로 돼 있죠. 예. 버질 아블로가 재해석한 거군요. 예, 똑같은 이제 3% 접근법으로 해서 리무아의 어떤 그 탁월한 디자인을 재해석한 버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쪽을 보시면은 이제 나이키와 또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 패션 디자이너 되기 전부터 자기가 33살이 된 2013년에 오프 화이트라는 자기만의 패션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오프 화이트와 나이키가 다양한 어떤 스니커 버전을 만들면서 저걸 한 거고요. 근데 버질 아블로 같은 젊은 아티스트의 방이었다면 실제로 이런 나이키 신발 같은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워낙 이런 컬렉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오프 화이트 브랜드에서 이런 명작들을 또 활용을 재해석해서.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나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편한데요? 아까 안토니 체어도 그렇듯이 그냥 모양만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앉으면은 그래서 이제 기능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의자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아니 얘는 유일하게 목재가 들어가서 이 공간에서? 이것도 아까 장프르베 방에 있던 똑같은 건 아니에요? 베이베드 제품인데 네. 공간을 그냥 연출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지금 전시 큐레이터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요? 20대 방 30대 방 똑같은 데이비드를 따로 놓으시면서 시대가 다르지만 관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전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 이런 아크릴 소재로 했다면은 저 공간과 이 공간이 연결된 느낌이 들지 않았을 텐데 가구를 놓음으로 인해서 아까 20대의 나와 30대의 내가 연결되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30대의 방을 다 보셨고요. 제 나이가 왔습니다. 40대가 되면 어떨까요? 40대가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죠. 사실 여유가 좀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발견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나의 취향이 생긴 40대의 방은 어떻게 꾸몄을까요? 함께 가겠습니다. 짜자잔! 여기는 이제 저희가 40대의 공간으로 디자인을 한 공간인데요. 이름은 45세 컬렉터의 거실, 그래서 20세 기숙사, 33세 아티스트 스튜디오, 45세 컬렉터의 거실이라고 테마를 잡았는데요. 확실히 일단 물건이 많아졌어요. 네. 좀 재산이 생겼나 봐요. 그렇죠. 아니면 못 버린 게 많은 걸 수도 있고.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게요. 아까 우리 20대 방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색감을 갖고 있는 북쉘프가 보여요. 이것도 이제 장프르베가 아까 앙토니 대학 기숙사를 했다면 샬로페리앙이 디자인한 기숙사 방에서 나온 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 르 멕시크라는 북쉘프 르 디자인입니다. 멕시코 관과 티니지 관 숙소를 위해 디자인한 예. 가구다. 네, 이걸 보시면은 아까 장프르베 북쉘프랑 색감이 비슷한 걸 또 보실 수가 맞아요. 있겠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샬로페리앙 디자인이면서 제작은 아틀리 장프르베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아, 뭔가 그럼 연결이 되는 거군요, 원래가. 그때 그 작가들이 서로 많은 교류를 하면서 네. 디자인적인 그런 영감도 많이 공유를 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협업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 핫스팟인 게 파트리샤라는 분이 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네. 이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정확히 저 똑같은 위치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파트리샤 우키올라를 소개를 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시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시면서
아까 비트라 얘기를 드렸는데 비트라가 장프루베의 디자인을 판권을 갖고 있다면 카시나가 르코부시에랑 샬로페리앙의 그리고 아. 피에르 장르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LC 소파를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LC가 원래 르코부시에의 약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디자인은 샬로페리앙이 한 디자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르코부시에가 워낙 유명한 건축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지기를 그 실제 디자이너는 샬로페리앙이다. 어떻게 여자라서 좀 손해본 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 르코부시에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1930년, 40년, 50년대에 있어서 여자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유리천장을 깨고 네. 성공한 그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아주 프랑스에서도 영웅 대우를 받는 디자이너죠. 저 너무 놀랐어요, 지금 말씀 중에. 앞에 있는 테이블이 아,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이에요, 이게? 네.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 중에서 집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무 노구치 하면 약간 일본스러운 목재와 유리가 결합된 약간의 철이 가미된 그런 디자인을 봤는데 저는 이 전체를 철로 한 작품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사무 노구치는 미국 출신의 일본인 혼혈계의 작가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프렌치 모더니스트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컬렉션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데 이 테이블은 사실은 에디션이 18개밖에 안 만들어진 이것도 한정판이고 또 리에디션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와. 보기 드문 피스입니다. 굉장히 좀 디자인도 독특하고 여러분 이 시계 사실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은 오래된 시계구나 하고 버릴 수도 있는 시계인데 이것도 이사무 노구치가 디자인한 예,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이사무 노구치 작품 가운데서 최초의 산업 디자인 예. 판매를 위해서 만든 최초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게 샬로페리앙의 아 이게 한번 앉아볼래? 자 너는 샬로페리앙 나는 장프루베 어떠니? 앉아 어머 이거 돌아가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공학적인 그런 기능성을 활용한 그런 경우라고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산업 디자인이라 하는데 저기도 그렇고 되게 부드러워요. 샬로페리앙의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아무래도 여성적인 그런 면에서 예.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을 많이 활용한 디자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테이블은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허명욱 작가의 작품을 저희 나름대로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작가 한 명 그리고 네. 또 어떤 특정 시대에 국한돼서 네.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피스들을 조화롭게 큐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허명욱 작가는 오칠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독이나 트레이 같은 거를 많이 제작하시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큰 테이블을 하시는 분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알아야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식탁이랑 뭐가 다를까 하지만 오칠이라는 게 되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살 때는 그 작가의 노고, 예술성, 노력 이런 것들을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허명욱 작가님의 피스들을 여기에 같이 아우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 여러 번 오칠을 해서 우러나오는 그 색감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것이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넘은 빈티지 제품들의 파티나와 거의 맞먹는 네.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새 의자 자체가 장프루베의 이제 스탠다드 체어면서 빈티지 오리지널 제품들인데요. 와. 이 초록색이라든지 파란색 같은 게 색감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제 나중에 와보시면 느끼실 그러게요. 거예요. 그것과 네. 이제 이 검정색이지만 실제로 와서 이 보면 보시면 예. 두껍고 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세월의 흔적이면서 명작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손으로 있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예. 이 소파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요? 이 소파는 이제 피에르 잔르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르코부지에가 유명한 건축가로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한 후에 인도의 찬디가라는 도시를 네. 새로 전체적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 아파트, 모든 빌딩을 이제 르코부지에가 도시기획부터 하면서 건축물을 올렸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르코부지에한테 네루 수상이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가구 디자인을 다 할 수 없으니 이 천재의 가구 디자이너인 자기 사촌동생 피에르 잔르를 찬디가르로 보내서 그러면서 디자인한 피에르 잔르의 대표적인 소파 디자인. 이 다리가 보니까 설명에 컴파스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애매하게 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평평한 직각이 아니고 약간 이어져 있는 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가구와 미술 작품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미술 작품은 눈으로 보거나 사실 만져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가구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앉아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가구도 비싼 거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도 미술 작품에 비하면 약간은 대량 생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접근 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가구 수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이 의자에 앉으셨군요. 네, 조셉 디랑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이면서 디자이너인데 네. 뭐 발렌시아가, 발망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파리 플래그십 스토어들을 디자인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제 아까 저희 같이 앉았던 네. 거기에서 이제 촬영이 된 저희 킴포크 홈과 킴포크 책에 나오는 컷이고요. 이 책상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찬디가르 관공서에 들어가는 피에르 잔르의 디자인의 오피스 데스크이자 별명이 이제 피존 홀 데스크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앞에 재미있게 구간이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진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사면이 다 다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뚫려 있고 저기는 막혀 있고 와.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가 네. 또 데스크체어인데 아까 저 소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 이 쉐입도 또 컴파스 쉐입으로 돼 있어서 아하. 이것들이 찬디가르의 피에르 잔르의 피스 디자인 트레이드마크이면서 장프루베도 보시면은 컴파스형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얘만 앉아볼 수 없나요? 착석 금지라서. 이건 앉으셔도 되는데요. 네. 이게 케인으로 재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겨울에는 이게 드라이해져가지고 앉으면 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예.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 여름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앉아보셔도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그건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착석이 금지된 의자인데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앉았을 땐 비슷한데요? 집에 이런 오래된 가구를 쓰면은 어느 순간 허름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래된 목재에서 나오는 특유의 기품이 있어요. 그거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빈둥님들이. 빈둥님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의 애칭입니다. 알겠습니다. 빈둥님이 아니신가 봐요. 조수빈 TV 구독하셨나요? 구독하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아닌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거. 궁금한 게 가구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가구를 잘 매치하는 팁이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컬렉션을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라든지 시대라든지 작가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컬렉션을 하고 연출을 하면 남이 보기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영상에서 사실 고급 주거 공간이나 가구들을 언젠가부터 많이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게 약간 박탈감이 느껴진다. 조수빈 씨는 돈만 밝히느냐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꼭 비싼 작품이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즐기면 정말 시장에서 물건을 똑같이 고르더라도 훨씬 안목 있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꼭 한번 우리 빈둥님들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저희 이제 세계예방 밑에 부제가 명작 아니면 허영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스토리나 그것들의 어떤 명작을 감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빈둥님들과 연령대 좀 낮으신 분들 아 내가 안목을 기르고 이왕이면 성공해서 40대가 됐을 때 저런 공간에 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안쪽은 약간의 어떤 휴식 공간 리빙룸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여기는 더 요즘 스타일이네요. 이 앞부분에 비해서는 큐레이션 자체가 좀 자유롭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소파 자체는 파우스티안이라는 덴마크의 작가가 디자인한 파우스티안 소파
리에디션입니다, 이거는. 리에디션. 예. 예. 리에디션이고 반면에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소파는 프렌치 모더니스트 시대의 장 로아예라는 분이 디자인한 소파를 전시용으로 저희가 복각을 한 작품인데요. 저 사진은 여기 나온 듯이 이제 에마뉘엘 드 베제라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는 프렌치 모더니스트 컬렉터의 집을 컬렉터의 집이에요? 예, 저희가 킴포홈에서 조명을 하면서 네. 찍은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소파 자체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냐 웨스트 미국의 유명한 네. 그 래퍼 아티스트가 킴 카다시안이랑 이혼하기 전에 네. 집을 새로 꾸몄는데 그 집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해졌던 거고요. 그 오리지널은 굉장히 비싸죠? 요 소파 하나가 100만 유로 얼마나? 거의 집값 15억 아? 그렇게 호가를 하는 가구 중에서는 아마 제일 비싼 가구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명작 아니면 허영해서 네. 그 허영은 제치고 그냥 이 디자인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5억짜리 소파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곡선 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곡선들이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파를 가공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재질이 부클레. 네. 부클레 원단. 이거는 사실 부클레랑 비슷한 원단이고 네. 저희가 체험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네. 그다지 비싼 패브릭은 일부러 안 썼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패브릭 자체는 나중에 얼마든지 첨가리가 가능하고 너무 비싼 원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명작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요즘 소파 가운데 이렇게 몽글몽글한 디자인의 소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걸 느끼시나요? 요즘에 모델형 중에서도 네모난 거 말고 이게 동글동글한 게 많이 유행하고 이 부클레 원단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구 디자이너들도 이런 명작을 보고 응용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앞에 있는 소파도 이 모델형이지만 좀 다르잖아. 이게 요즘에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형태의 모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카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3%의 그렇죠. 법칙처럼 비하인 키노 같은 데 가면은 브레드 소파라는 가격으로 이게 한 2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15억짜리 가구 앉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눈이 높아지면은 다른 브랜드에 가서도 응용한 그런 디자인을 살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안목을 키우시면은 뭐 카피 제품이든 새로 디자인이 나왔던 간에 더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잘 고르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스킬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가구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재미난 디자인을 선보이는 가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어요. 조그만 브랜드들이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미드센추리 가구를 저희가 20대, 30대, 40대 방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전시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가 가구를 좋아하는 이유,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 함축적으로 모아져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출연하신 건 처음이시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예, 정신 없으시죠? 약간 그런데요. 어떠세요? 뭐 네. 여러분들한테 또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요. 네. 수빈님이 또 이쪽에 관심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잘 전달해 주시리라 생각이 돼서 네.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비싼 제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안목을 조수빈 TV와 함께 높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그니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지켜볼까?